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9일 뒤면 출소를 합니다. 이 김근식에게 특수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출소 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부 임서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임 기자, 우선 김근식에게 채우기로 한 이 특수 전자발찌는 어떤 겁니까? 네, 성범죄자용 전자발찌에는 쉽게 끊을 수 없도록 금속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금속 내장재를 기존 것보다 2배 이상 두껍게 한 게 특수 전자발찌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밝힌 건데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장재를 7겹이거든요, 지금. 근데 15겹으로 늘리고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아예 해서 모든 성폭행범이 이제 이 특수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특수 전자발찌는 김근식처럼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군 성범죄자 관리에 쓰일 예정입니다. 김근식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 11월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 10년 착용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의 사전 면담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1대1 전자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근식처럼 이렇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인물에게는 경찰이 전단팀까지 붙여서 특별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교정당국이 전자발찌를 채워 24시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인원은 전국 4,426명입니다. 김근식처럼 고위험군인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도 2019년 18명에서 지난해 53명으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해야 할 전담 인력은 418명입니다. 전담 직원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자발찌 대상자를 매순간 1명 1명 들여다보기에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근무 인원이 줄어드는 심야나 휴일의 경우 직원 1명당 78명을 관리해야 할 정도로 관리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 사람이 수십 명을 관리한다는 게 좀 현실적이지가 않은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해외와 비교해도 인력 차이가 큰데요. 미국 텍사스주는 직원 1인당 전자감독 인원이 7명, 영국은 5명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자, 이제 인력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요. 관련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교정당국 일선에서는요. 실효성 있는 전자감독 관리를 위해선 직원 1인당 6명 수준은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도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는데 실제 반영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네, 제 아무리 튼튼한 전자발찌를 찬다고 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 관리 체계는 좀 고칠 게 많아 보입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